네, 안녕하세요. 주인씨 필름의 주인씨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 지금 주인씨 필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이제 찍고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아예 공지를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씨 필름의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일단 리액션 하고 와 하고 그리고 저희 PD들과 같이 작업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를 얻었는데요. 겸사겸사 이렇게 사무실이 생기면서 새로운 신규 PD님이 영입이 되셨죠. 지금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일하게 된 준 PD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싸늘하다. 사실 저희 튜토리얼에서 게임하는 편집 PD 강유진님, 송 PD님이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나가셨습니다. 다음에도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매주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안녕. 그 공석이 된 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 보고 있나? 나중에 계속 취업 잘 안 되시면 언제든 저희를 열려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준 PD님이 오신 거예요. 저희 PD님들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삼층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뭘 고생인지 모르겠는데. 배 나와 보이면 안 되는 거. 찬 PD님 자리는 저기에요. 오케이. 자, 준씨 필름의 사무실을 공개하겠습니다. Now used to this. I don't know how to act, don't know how to adapt to this situation. Not used to this, no I'm not. 네, 여기요. 지금 여기 사무실이 생긴 지 자체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3-4주 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저희 자리를 또 한번 보러 가셔야죠.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바로 여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둘러보면 되게 테이블이 많죠. 이 테이블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인씨 필름에 뭔가 합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메일로. 주인씨 필름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장비들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많이 있진 않지만 이런 게 바로죠. 뭐다? 이제 허세다. 네, 이제 그냥 있어 보이게끔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장비, 특히 카메라는 악세사리가 많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야 이번 촬영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 것만 딱딱딱딱 바로 눈에 보인 대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이런 이제 장점을 위해서 한 거지 절대 있어 보이게 막 이렇게 플렉스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메인으로 쓰는 자리 두 개예요. 이 모니터가 이거 한 대가 컴퓨터 한 대까지예요. 하지만 굉장히 만족을 한다는 거.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아래를 보나 위를 보나 컴퓨터 본체가 없어요. 이 본체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고 여기. 네, 노트북을 연동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데스크탑, 노트북 취향은 있겠지만 지금은 노트북으로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불편함이 딱히 있지도 않다는 점. 어쨌든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카메라보다 이 모니터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 좀 나와도 되겠지? 사실 여기는 전부 다 주인씨 필름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주인씨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막 외주들도 많이 이제 했었는데 특히 강의를 많이 해주신 회사가 있는데 미디어 자몽이라는 회사예요. 회사 대표님이 같이 뭔가 이것저것 하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이런 자리와 지분을 허용해 주시고 저희는 이쪽, 자몽은 이쪽. 그리고 이 사무실에 숨어있는 공간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사무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겸 사무실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튜디오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네,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지금 딱 봐도 부엌 같죠? 키친 스튜디오입니다. 이 회사에서도 많은 요리 관련 컨텐츠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쓰면 쓰겠죠? 근데 제가 요리를 시네마트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뭔가 도전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요리 쿠킹 스튜디오가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사실 이건 저희가 쓰는 공간이 아니라서 근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디저트 네 약간 빵 관련 메뉴들을 개발하고 일종의 공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 때마다 신선한 그 빵 굽는 특유의 냄새 그거에 맨날 저희가 미쳐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다음에 하는 걸로. 자, 그럼 일로 나올게요. 바로 저희가 아까 두 자리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기도 저희 자리기는 해요. 근데 아직 제 세팅을 안 해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주인씨 필름이 사무실에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죠? 저희는 이제 편집해야죠. 오늘
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주인 씨가 성장이 돼서 이렇게 팀도 꾸려가면서 사무실도 얻게 되었고, 주인 씨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인 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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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집합시다.